위나이틴! 위나이틴은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슈퍼볼이 다가왔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죠. 어디서 볼지 어떻게 볼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쿠팡플레이에서 볼 수 있고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오전 8시 반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캔자스티 칩스와 샌프란시스코 49ers 간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것이 바로 올해 슈퍼볼, 슈퍼볼 58인데요. 두 팀은 4년 전 슈퍼볼에서도 만났었기 때문에 이 슈퍼볼의 가장 큰 화제 중에 하나는 역시나 재대결입니다. 당시의 49ers는 엄청난 포스와 일선 수비진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수비와 굳건한 러닝이 있는 방패의 팀이었고 캔자스티 칩스는 1분 안에 터치다운을 만들 수 있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몇 게임 엄청난 역전승을 거두는 리그 최고의 창이었어요. 이 게임에서 초반에는 49ers가 앞서 나가지만 칩스는 자신들의 장기인 폭발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역전승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슈퍼볼은 캔자스티 칩스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캔자스 칩스의 공격을 지휘했던 쿼터백 패틱 마홈즈는 정말 리빙 레전드가 되면서 북미 스포츠 최고 계약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이후로 한 번의 슈퍼볼을 더 우승하고 슈퍼볼에만 세 번 더 진출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리그의 얼굴이 됩니다. 반면 이때 패배한 49ers의 감독인 칼 셰너에는 리그에서 가장 작전 수립을 잘한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의 제자들이 다른 팀의 감독으로 승진을 하면서 떠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끝내 슈퍼볼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이 시대의 무관의 제왕은 그의 것일까라는 다소 불명예스러운 평을 듣게 됩니다. 이 두 팀이 올해 다시 한번 맞붙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두 팀의 상황은 19년도에서의 대결에 조금 반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4년 전 리그 최강의 창이었던 캔자스 칩스는 올해 정말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를 갖추고 공격 쪽에서는 최고의 스타인 패트릭 마홈즈의 좀 뭐랄까 몇 번의 슈퍼플레이에 기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고 4년 전 리그 최강의 방패였던 포티나이너스는 리그 최고의 스타 군단의 공격진을 필두로 압도적인 공격력에 그를 보조할 만한 수비를 갖춘 창과 방패가 거꾸로 뒤집힌 형태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두 팀이 걸어온 길 또한이나 팀 컬러만큼이나 다른데요. 칩스는 정규 시즌의 공격 쪽에서의 재능이 좀 드러나면서 우리가 흔히 칩스와 마홈즈를 생각하면 알던 폭발적인 공격력은 없어지고 수비로 인해서 좀 어느정도의 꾸역승을 이룬 형국이었고 이로 인해 정규 시즌에 끝나고 이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얼마나 잘할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던 팀인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이고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과거 이제 역전을 일삼던 칩스와는 다르게 빠른 타이밍에 득점을 통해서 우세를 잡고는 수비 쪽에서 굳히기를 계속하는 형태로 안정적인 승리를 통해 슈퍼볼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포티나이너스는 올해 정규 시즌에 가장 강력한 팀 중에 하나였어요. 엄청난 공격력을 바탕으로 수비 쪽에서의 불안들이 상당 부분 가려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 양쪽에서 리그 제일 가는 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은 칩스와 반대로 플레이오프에서는 정규 시즌과 굉장히 다른 형태로 게임을 승리하고 있어요. 매 게임 상대의 강력한 초반 공격에 수비 쪽에서 약점이 드러나면서 크게 뒤처진 채로 게임을 출발하지만 경기가 가장 중요해지는 막판에 엄청난 집중력을 통해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챙겨왔고 그걸 바탕으로 슈퍼볼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팀,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의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두 팀이 4년 전에 맞대결을 펼친 창과 방패의 두 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와 캔자스티 칩스의 게임이 바로 올해 슈퍼볼 2월 8일에 나오는 게임입니다. 다음 스토리라인 중에 재밌는 거는 역시나 이제 두 팀의 쿼터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시축구는 쿼터백 노름이란 말이 절대 허언이 아니거든요. 캔자스티 칩스의 패트릭 마홈즈는 전년도 슈퍼볼을 우승하면서 올해 백투백을 노리고 있는 현시점 NFL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미시축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패트릭 마홈즈는 들어봤는데 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정말 전미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유명세가 단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실력을 필드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데뷔 7년 차인 지금 슈퍼볼 2회 2승, 4회 진출, 정규 시즌 MVP 2회, 슈퍼볼 MVP 2회라는 NFL 역사상 그 누구도 걷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선수예요. 전년도 슈퍼볼 우승으로 현역 선수들과 본인은 이미 아예 노는 물이 다른,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증명을 했는데 올해 자기 커리어 역사상 가장 약한 팀을 이끌고 자신의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던 정말 여러 쿼터백들과 팀적으로 더 강한 팀들을 영거푸 박살을 내면서 역대급에 도전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나올 정도로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패트릭 마홈즈입니다. 만약에 그가 올해 슈퍼볼을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쿼터백의 퍼포먼스를 눈에 보고 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독주를 막을 선수는 바로 무명의 샌프란시스코 쿼터백 49ers의 브락 퍼디입니다. 브락 퍼디는 미스터 이렐레번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직역하자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드래프트에서 가장 마지막에 뽑힌 선수를 뜻합니다. 그야말로 리그의 모든 팀들이 7번의 드래프트 라운드가 돌 동안 그 누구도 뽑을 생각이 없던 선수가 바로 미스터 이렐레번트인데 22년도의 미스터 이렐레번트 즉 드래프트 최하의 픽이 바로 현재 49ers를 슈퍼볼까지 이끈 쿼터백 바로 브락 퍼디입니다. 49ers에서는 각 포지션에서 리그 세 손가락에 들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리그에서 제일 가는 작전 수행 능력을 수립 능력을 가진 즉 전술가인 49ers의 카이 셰넬 감독이 이러한 엄청난 스타 군단을 기깔나게 잘 활용하는 전술을 짜주는데 브락 퍼디는 아주 정확한 의사결정 능력을 통해 카이 셰넬의 작전을 그 누구보다 잘 수행해주는 선수로 그 카이 셰넬조차 올해같이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준 적이 없을 정도로 각종 패싱 스탯에서 모두 탑5 안에 들 정도로 올해 정규 시즌에서 정말 눈에 띄는 쿼터백 줄 하나가 바로 브락 퍼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이 셰넬의 작전이 뜻대로 이루어지 않을 때 개인의 기량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마저 보여줬는데요. 이번 플레이오프 게임마다 팀의 역전이 반드시 필요할 때 개인의 기량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면서 역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실력을 의심하는 이들이 아직 많습니다. 카이 셰넬과 그 주변의 스타 군단들의 덕을 본다는 말이 많은데요. 이는 그의 드래프트 최하의 픽, 즉 미스터 이렐레번트라서 나오는 말이란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 시점 기라성 같은 라이버들을 모두 격파하면서 현역은 이미 정리되었고 이제는 역대 최고인 고트 톰 브레이디를 잡으러 간다는 리그의 간판 패트릭 마홈즈와 그 길을 막아서는 자는 팀을 슈퍼볼까지 이끌고 갔음에도 자신을 또 한 번 증명해야 하는 리그 최하의 픽 미스터 이렐레번트 브락 퍼디의 대결입니다. 다음은 무기들의 대결도 빠질 수 없는데요. 올해 슈퍼볼을 넘어서 NFL이 정말 화두가 된 이유는 경기판 밖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대 최고의 가수로 거론이 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참관을 왔기 때문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참관을 왔던 이유는 캔자시티 칩스의 타이틀이자 이제 배트맨에게 로빈이 있고 마이클 조나에게 스카디 피펜이 있다면 패트릭 마홈즈에게는 트래비스 캐시가 있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즉 패트릭 마홈즈의 쿵짝을 맞춰줄 선수인 타이트엔드 트래비스 캐시와 연애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경기장에 오기만 하면 트래비스 캐시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났던 경우도 많고 실제로 트래비스 캐시는 타이트엔드 중에서도 역대급에 드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있고 특히나 포스트 시즌에서의 활약이 정말 좋은 선수 중에 하나예요. 이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기쁨을 남겨주면서 전에 4강에서 올라갈 때 정말 모든 사람들 두근두근하는 키스와 함께 하트 세레모니까지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슈퍼볼에서도 나올 수 있을지 나아가서 경기 내 쪽으로 타이틀드 최초로 슈퍼볼 MVP를 탈 수 있을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포티나이스 쪽에서는 크리스찬 맥캐프리를 들 수 있습니다. 리그 최고의 러닝백이라는 건 뭐 이미 자명한 사실인데요. 힘으로 하는 내각 러닝뿐만 아니라 외곽에 하는 스피드 러닝이나 그 다음에 리시버로서의 활약까지 모든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올해 특히나 가장 뛰어난 사람이 크리스찬 맥캐프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가 올해 정말 막을 수 없다라는 말까지 들었던 것은 이 선수의 엄청난 다재다능함에서 나오게 된 공격인데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포티나이너스의 모든 공격의 45% 이상은 크리스찬 맥캐프리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역대급을 노리고 있는 왕조를 구축하려고 하는 캔자스 칩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크리스찬 맥캐프리의 다재다능함이 빛을 발하면서 약 25년 만에 슈퍼볼 MVP를 러닝백으로서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선수를 보면서 게임을 보시는 것도 게임을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쿠팡 플레이에서 오던 8시 반에 2월 12일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